이제부터는 제가 뭔가 외워달라 부탁드리는 게 생깁니다. 행정계획과 관련된 종류가 파악되셨다면 도시군관리계획은 개발정비 보존을 위한 집행에 관한 계획이었습니다. 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6개를 봐주셔야 되는데 첫 번째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그리고 두 번째 보시는 게 기반설의 설치 정비 계량을 시장 군수에 허가받아 만들게 되면 걔는 기반시설입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한 이후에만 도시군 계획 시설이 되고 이것 만드는 사업을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4번이 도시 개발 사업에 관한 계획, 정비 사업에 관한 계획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게 되는데 도시개발 사업 절차는 도시개발법에서 정비 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다루게 됩니다. 이 세 개 사업을 통칭하여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 표현하고 이 도시군 계획 사업 종류를 물어보는 것이 올해 기출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5번이 지구 단위 계획 구역과 지구 단위 계획,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합니다. 입지 규제 세소 구역과 그 계획은 2019년 12월 31일 날 소멸되는 제도입니다. 폐지되기 때문에 올해 관련된 문제를 두 개나 출제해서 내년 시험에는 등장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6가지를 먼저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 중에 땅과 관련된 규제는 용도 지역, 1차적인 규제 방법입니다. 2번이 용도 지구입니다. 우리가 기억하시길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개발 정비 보전하는 것은 공익, 공공 복리를 달성하기 위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게 되는데 이 두 가지 방법으로 공익을 달성하기 곤란하다 싶으면 토지의 가격이 10분의 1 토막나게 되는 용도 구역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우선 다시 지역, 지구, 구역제에 관한 사안들을 함께 봐주십니다. 제가 처음 공부 강의한 게 98년도이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까지 설명이 바뀐 게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카페가 아니라 다방을 방문하시게 되면 이 다방에는 차를 마시러 가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차 마신 목적에 사람 만나는 것이 더 목적일 텐데 이 다방 가시게 되면 다방 주인께서 항상 뭔가 들고 오시는 게 계십니다. 오차라 해주지 말고 메뉴판 하나 들고 온다고 해주시면 됩니다. 그 메뉴판 보게 되면 그 메뉴판 끝에는 1인 1차. 들어오면 무조건 하나씩 시켜라. 그렇게 되어 있고요. 커피, 쌍화차, 녹차, 율무차, 유자차 이런 게 막 하나씩 있거든요. 그래서 다방 가면 무조건 한 잔씩 시켜야 되죠. 우리 세종시장이 세종시에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용도 지역을 결정하게 되면 세종시 관할 구역의 모든 토지에 대해서는 4개 용도 지역 중에 하나로 빠짐없이 구분하여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종시가 개발 용도의 도시 지역과 비개발 용도의 관농자,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전 지역으로 빠짐없이 구분되어 있다면 인접해 있는 공주나 대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모든 도시군의 용도 지역이 빠짐없이 도시 지역과 비도시 지역으로 구분되어 있다고 하면 전국이 구분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농도 지역은 뭔가 하나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방 방문하시게 되면 커피나 뭐 유자차, 녹차를 각각 주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1인 1차이기 때문에 모든 땅은 특정한 농도 지역에 지정되어 있는 겁니다. 이해 되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저 커피를 시키게 된다고 하면 테이블 위에는 뭔가 놓여 있는 게 있습니다. 보통 설탕과 프림이지 않습니까? 이 설탕과 프림이 바로 용도, 지구의 성격을 가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설탕이나 프림을 커피에 타 마시게 된다고 하면 설탕 먹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커피 마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커피 마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용도 지역이 세종시 모든 토지에 걸쳐 빠짐없이 지정되어 있다고 하면 용도 지구제는 지역 특성상 필요시에 용도 지구를 지정하게 되는데 가끔 설탕 프림 넣지 않고 그냥 커피 한 잔 원샷 때리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 경우는 용도 지구 지정 없는 용도 지역으로 이해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설탕과 프림을 넣어 드시는 경우가 있는데 가끔은 혼자 준비하는 게 있습니다. 설탕 넣고 소금을 조금 더 치면 설탕 맛이 더 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가끔 천연 조미료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이걸 꼭 들고 다니시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아는 분도 꼭 이거 따로 보관해가지고 우리 다방커피인 우리 믹서커피 학원에 비치되어 있거든요. 그게 또 이걸 더 가미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차 한잔 마실 때는 저도 가서 꿀 좀 달라고 부탁드리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해 주실 것은 보통 다방에는 이 설탕과 프림은 항상 준비되어 있거든요. 법령으로 준비해 놓은 겁니다. 얘는 개개인이 준비하시는 거죠. 각 지방자치단체에 만들어지는 법이 조례이거든요. 그래서 그 지방자치단체 필요성에 따라 조례로 용도 지구를 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방을 자주 찾는 분 중에 주인과 좀 친하신 분이 계시다고 하면 다방에서 커피나 녹차만 드시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시켜 드시던데요. 점심때 되면 짜장면 하나 때리시는 분도 계시던데요. 그래서 3차 규제에 해당되는 용도 구역은 그 필요성에 따라 지정될 수 있는데 우리가 커피를 마시고 점심시간 때 짜장면을 하나 드시게 된다고 하면 이 짜장면은 커피와 전혀 별개이죠. 완전 별개입니다. 그래서 완전 별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정하는 토지에 관한 제도를 용도 구역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짜장면을 드시게 된다고 하면 지금까지 커피 마셨던 느낌 전혀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잠깐 커피 또는 녹차가 용도 지역을 의미하는 제도이고 설탕과 프림이 용도 지구를 의미하는 제도이고 이와 전혀 별개 특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정하는 것이 용도 구역이라는 의미를 좀 파악하셨다고 하면 우리가 이걸 하나 잠깐 이해해 주셔야 될 게 있습니다. 여기 용도 지역과 관련되어서는 나는 커피도 마시고 그리고 녹차도 마실 수 있지만 차 한 잔에 커피, 녹차 섞어서 마시는 분 있다 없다. 그런 분 계시면 TV에 가끔 나오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용도 지역과 관련되어서는 중복 지정한다, 중복 지정 안 된다. 중복 지정 할 수 없습니다. 대신 저 커피에 설탕과 불임, 꿀 또는 소금 다 섞어 마시는 분 계시거든요. 예, 그런 분 계십니다. 중복 지정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용도 구역제는 이러한 중복 지정과 관계없이 특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용도 구역이 지정된다라는 것을 조금 파악해 주십니다.
그게 되셨다면 바로 55페이지 함께 봐놓습니다. 1절에 관한 사항은 신경 쓰지 마십시오. 1절에 관한 사항은 신경 쓰지 마시고 2절 용도 지역 차시였죠. 큰 1번입니다. 네모난 1번입니다. 용도 지역의 의미입니다. 용도 지역이란 토지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 이용부터 높이 등의 제한까지 가로해놓습니다. 예를 행위 제한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 승리를 도모하기 위해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가로해놓습니다. 도시용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용도지역은 중복지정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약간 넘어가 주시, 약간이 아니라 많이 넘어가 주십니다. 많이 넘어가시면 91페이지가 나옵니다. 91페이지. 예, 91. 91페이지 보시게 되면 제3절 용도 지구 찾으셨죠. 용도 지구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용도 지역의 제한을 토지 이용부터 용도 지역의 제한 가로 해놓습니다.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 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강화 또는 완화 추천했습니다. 용도 지역의 기능 증진 가로 해놓습니다. 경관 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커피에 설탕과 불임 타 마시게 되면 나는 설탕 마시는 것이다, 커피 마시는 것이다. 예, 커피라 입으셔야 됩니다. 설탕 먹으려고, 설탕 먹으려고 다방 가는 분은 없으실 겁니다. 그러면 이 설탕과 불임을 커피에 타 드심으로써 커피의 기능, 커피의 맛을 달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용도지구제는 용도지구를 지정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저하시킨다, 증진시킨다, 증진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용도지역과 관련된 행위제한을 강화시키거나 완화시킴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는 것이 용도지구의 지정 목적입니다. 다만 우리 다시 하나 봐주실 게 있습니다. 저 용도구역은 짜장면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점심때 지났는데 짜장면 이야기하니까 배고프시죠? 아, 저도 아침에 한 6시 반에 나와가지고 집을 나오는 게 6시 45분 정도이거든요. 50분 정도. 그리고 여기 오면 오늘 같은 경우는 안개 껴가지고 딱 떨어진 게 45분쯤입니다. 그리고 저녁반 없이 또 올라가다 보면 왔다 갔다 대충 3시간이거든요. 아, 왔다 갔다 6시간이거든요. 그래서 1시 45분 또는 40분까지 하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왔든 갔든 시간이 있는데 약간 길게 해주시는 것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짜장면을 내가 먹게 된다고 하면 이 짜장면 먹게 되었을 때 커피 맛 달라집니까? 커피 맛 싹 가져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용도구역 지정했을 때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킨다? 전혀 관계없는 겁니다. 용도구역은. 대신 용도지역은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해 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용도지구에 대한 개념 보셨다면 바로 용도구역입니다. 100페이지입니다. 100페이지입니다. 100페이지의 제4절 용도구역 차시였죠. 그리고 1번입니다. 용도구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용도 지역 및 용도 지구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 그래서 용도 지역 및 용도 지구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 예를 가려놓습니다. 따로 정함으로써.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가로만 해놓습니다. 얘만 하나 해놓습니다. 위하여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그러면 이 용도구역은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는 사실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 목적이거든요. 용도지역, 용도지구와 전혀 관계없이 용도
지구, 용도, 지구의 제한을 강화, 완화하여 따로 정함으로써 따로 정함, 용도, 지역, 용도, 지구와 전혀 관계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스스로의 목적을 달성하게 지정하는 것을 용도, 구역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취지 조금 이해되시겠습니까?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보실 것은 용도, 지역은 중복 지정한다, 못한다? 못한다. 용도, 지구, 용도, 지구는 중복 지정?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용도, 지역이 1차적 규제라면 용도, 지구는 2차적 규제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세종시라고 하는 행정관할구역이 형성되었다면 이 세종시의 모든 토지에는 개발용도의 도시지역과 비개발용도의 관농자가 모두 빠짐없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곳에 고려시대부터 이어져 왔던 문화재가 존재한다면 저 문화재 보호하기 위해 이곳에만 2차적 규제인 용도, 지구, 지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세종과 대전에 있어서는 대전시의 무재산 확산 방지할 목적으로 개발 제한 구역이 대전 시내에만 지정된 것이 아니라 과거 연기군이라 불렸던 지금 세종시인 금남면 일대에도 개발 제한 구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개발 제한 구역을 지정하게 되면 대전이란 큰 도시의 확산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그런 목적을 가미하게 되면 해당 지역이 도시적이건 비도시적이건 개발 제한 구역 등을 지정하게 되면 그곳은 개발한다 못한다 개발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중복 지정하냐 못하냐를 구분하시는 게 필요하고 만약 용도 구역이 지정되었다면 별도의 법률로 용도 구역의 행위 제한을 강화시킵니다. 규제가 아주 심해진다는 것이 특징이거든요. 취지는 조금 이해되시겠습니까? 예, 이게 되셨다면 이제 우리는 용도지역, 용도지구에 관한 사항을 각각 살펴보십니다. 그래서 개념 보셨고 두 번째 용도지역입니다. 여기 용도지역이 지정되게 되면 이 용도 지역은 용도 지역의 지정부터 달성하기 위한 행위 제한을 목적으로 용도 지역을 지정하게 됩니다. 현재 용도 지역은 도시지역과 비도시적인 관농자,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어디를 대상으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 결정할 수 있는지를 함께 구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공법은 대상과 절차입니다. 그러면 현재 용도지역제와 관련되어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로 용도지역을 구분하게 되면 저 법률에 따르면 세종시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 살고 있는 곳 이곳을 도시지역으로 그리고 비도시지역으로서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 지역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도시 지역에 있어서는 개발 용도의 땅인데 주택을 주로 개발하는 곳이 있다면 주거 지역으로 상가 만드는 곳이 있다면 상업 지역으로 공장 만들 수 있는 땅이 있다면 공업 지역으로 그리고 시민들의 휴식을 도모하게 녹지 지역으로 구분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자연경관이 우수한 곳으로서 가끔 TV에서 대한민국의 명승지라 해서 가을철에 단풍 잘 들고 있는 곳 그런 곳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험 끝나면 그곳 꼭 한번 가보겠다 생각하는데 쉽게 가지 못합니다. 그곳에 도로 뚫려 있을까요?
도로 뚫려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자연경관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처럼 자연환경을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곳이 있다면 그것을 자연환경보전지역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농림은 농업과 임업, 생산을 도모하기 위해 보호하는 용도지역을 농림지역이라 합니다. 개발한다, 개발 못한다. 개발 못합니다. 대신 이 농림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비개발 용도인데 토지의 가치는 저렴합니다. 제가 아는 분이 사실 공인중개사의 중개사법 강의하는 교수님 계셨거든요. 그분께서 한 15년 전에 돈 좀 많이 버셔가지고 대전이 고향이신데 대전 쪽은 땅값 비싸다 해가지고 여기 연기군 쪽에 과수원을 꽤 많이 땅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사시고 나서 어느덧 2012년이 되니까 세종시가 만들어지더라고요. 인생이 달라졌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분께서는 요즘은 연락이 없습니다. 제가 연락해도 번호 바뀌어가지고 전화를 안 받아주시더라고요. 대신 제가 땅값 올라간 거 보니까 한 20배 정도는 올라간 걸로 돼 있던데요. 그래서 우리 2012년도에 세종시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토지에 대한 공시가와 그리고 2018년도 한 6년, 7년 지났거든요. 그 사이에 기본이 15배 가격 올랐고요. 어디는 20배까지 오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2012년, 13년도에 대전에 수업했었는데 대전에 계신 분들이 세종시 옮겨갈까 말까 그런 고민을 많이 하셨고 제가 수업시간 중에 세종시 갈만하다 그런 이야기 들었는데 몇 번 와서 하시는 이야기가 1년 만에 토지 가격이 2배, 3배 올라가지고 투자 못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그때가 상투가 아니었습니다. 그때가 상투가 아니었습니다. 그 기준에서 또 5배 정도 또 올라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인구 10만일 때 세종시와 인구 30만일 때 세종시의 토지 가격이 그렇게 바뀌었다고 하면 지금 계획하고 있는 인구가 80만이거든요. 80만은 못 미치더라도 50만만 넘게 된다고 하면 땅값은 또 오를 수밖에 없는 게 실정입니다. 대신 현재 도시지역의 효는 가격 오를 만큼 오른 상태이거든요. 가격 올라가더라도 크게 변화되지 않지만 이 농림지역 얘는 좀 애매하지만 얘는 애매하지만 이게 성격 바뀌어 도시로 용도지역 변경되게 된다면 토지의 가격은 현저하게 급등하게 될 겁니다. 투자하게 되면 이쪽으로. 대신 이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보전지역 투자하더라도 우리 세종시의 상수원 역할하는 곳 있지 않습니까? 대청댐. 수돗물이 한강에서 오는지 낙동강이 오는지 전혀 관심이 없으신 상태이십니다. 그래서 그 대청댐 주변이라고 하면 상수원 보호구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함부로 개발하질 못합니다. 그쪽 투자는 좀 피해 주시는 게 필요하시고 그리고 금강이나 또는 백제 문화권이 형성되어 있는 우리 서부권에 대해서도 투자하는 건 좀 조심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대신 중부권과 조치원권 그리고 제가 세종시의 교통망이 남북축과 동서축으로 형성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 축에 따른 투자를 해놓으시게 된다면 개발이 점점 확대되었을 때 어느 정도 재산 가치를 좀 인정받을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땅은 무엇이다? 농림지역. 그리고 여기 관리지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관리지역은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아닌데 특별한 관리를 하지 않았을 때 난개발이 예상되는 땅을 관리지역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이 관리지역은 현재 세종시의 성격이 뚜렷한 땅은 개발 목적의 도시지역과 비개발 목적의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 지역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도시지역과 유사한데, 도시지역과 유사한데 개발을 규제하기 위해, 난개발 규제하기 위해 지정하는 용도 지역을 계획 관리 지역이라 합니다. 이 계획 관리 지역은 여건이 성숙되게 된다면 바로 뭐가 되는 장소입니까? 도시 지역이 될 수 있는 곳입니다. 만약 비도시 지역 중에 토지의 가치가 높게 형성되어 있는 곳이 있다면 여기 계획 관리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계획 관리 지역에 투자하게 된다면 실패할 일 없고 이 계획 관리 지역은
부동산이 좀 거래 잘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 개발 호재가 예견되게 되면 쉽게 거래될 수 있는 토지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관리지역 중에 농림지역과 유사하지만 농림지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곳, 이 농림지역은 농업과 임업의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곳이죠. 그래서 농림지역과 비슷한 곳이 있다면 얘를 생산, 관리지역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연환경보전지역 지정하기 위해서는 자연경관이 아주 우수해야 되는데 그 정도 요건까지 이르지 못한 곳이 있다면 이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뭐하는 곳입니까? 보전하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자연환경보전지역과 유사한 곳, 그곳을 보전, 관리지역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기억해 주실 것은 비도시지역은 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입니다. 그래서 가끔 이거 다 하는 게 힘들다 싶으시면 계생보라고 생각해 주시고 되시면 상관없으시고 그냥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되신다면 상관없으시고 이 관리지역은 도시지역과 유사하게 농림지역과 유사하게 자연환경보전지역과 비슷하게 취급되는 땅을 말하는데 도시지역과 유사한 곳은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과 유사한 곳은 생산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과 유사한 곳은 보전관리지역으로 구분하게 됩니다. 그리고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인데 도시지역을 제외한 비도시지역은 법령상, 법률상 몇 개로 나누고 있다? 다섯 곳. 그리고 도시지역은 주상공록으로 나뉘는데 이 도시지역은 우리 대통령령을 뭐랍니까? 시행령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 시행령에서 도시지역을 세분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시지역은 주상공록으로 나뉘었습니다. 저 주거지역을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으로 나누고 그리고 공업지역이 있습니다. 저 공업지역도 전용공업지역과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으로 나뉘는데 우리 전태일이라는 분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그러면 전태일과 가족인 전일준도 기억해 주시는 겁니다. 전일준. 주거지역은 전일준입니다. 그리고 공업지역은 전일준입니다. 전일준입니다. 그래서 주거지역과 공업지역은 전일준으로 현재 나누고 있습니다. 보통 전용주거지역은 우리 세종시에서는 좀 보기 힘들지만 연기군이나 조천 가시게 되면 밤 7시나 8시 이후 동네 조용한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전직 대통령 두 분 살고 있는 동네로 연희동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나중에 한번 가보시게 되면 한 밤 7시 반 8시부터는 동네가 싹 조용해집니다. 그런 조용한 주택가가 조성되어 있는 곳이 있다면 걔가 전용 주거 지역이고 우리 아파트에 대부분 거주하지 않으십니까? 그 아파트 만들어져 있는 곳이 일반 주거 지역이며 조상 복합 건축물이 만들어져 있는 곳이 있다면 대부분 준 주거 지역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전일준 조금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럴 때 전용 주거 지역은 1종 전용 주거 지역과 2종 전용 주거 지역으로 세분하고 일반 주거 지역은 1, 2, 3종으로 그리고 준 주거 지역은 세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거 지역은 전일준으로 세분하고 있지만 또 종별 세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주거 지역은 총 몇 개? 6개입니다. 그리고 공업지역 전일준, 중화공장, 그래서 공해 배출 공장에 들어서 있다면 걔가 전용 공업지역이고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삼성전자가 평택, 고덕 평택에 100조 정도 투자한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으시죠? 들어본 적 없기 때문에 제가 서해안권 이야기 드리면서 평택을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반도체 공장이나 또는 자동차 공장 들어가는 곳이 있다면 그게 일반 공업지역입니다. 최근 GM 대우 자동차 사건 기억나시겠습니까? 그 GM이 한국에서 완전 철수하지 않고 남아있는 이유가 부평의 GM 자동차 공장 때문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자동차 공장이 위치한 곳이 일반 공업지역인데 걔를 주거지역으로 바꿔주거나 준공업지역으로 바꿔버리게 되면 그곳에 아파트 만들 수 있거든요. 아파트 만들게 되면 현재 부평 자동차 공장 가치가 1조 정도 하는데 아파트 단지로 조성하게 되면 6조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국에 받던 적자 한방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대신 분산 공장에는 아파트 만들 수 있다 없다. 지금 닭 공장 빠져나가다 보니까 인구 빠져나가고 있는 도시가 군산이거든요. 그게 만들면 미분화 사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부평은 아니거든요. 그 자동차 공장 들어가 있는 곳이 무엇이다? 일반 공업지역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공부하시면서 경공업이란 말과 중공업이란 말 들어본 적 있으시죠? 양말 만드는 공장이 있다면 경공업입니다. 그 경공업 입지하는 곳이 준공업지역인데 서울 같은 경우는 구두 공장이 많이 입지해 있는 곳이 성수동이거든요. 구의동이나 들어보셨습니까? 감사합니다. 그쪽이 준공업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구의동이나 성수동 쪽이 지금 한강을 끼고 있다고 해서 지금 초고층 건물 만들겠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곳이다. 준공업지역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공업지역은 전일주로는 아닌다. 이렇게 각각 구분해 놓습니다. 그리고 상업지역과 관련되어서는 중심상업지역과 일반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과 근린상업지역으로 각각 구분하고 있는데 우리 이렇게 이해해 놓습니다. 중국과 일본은 가까이 있다. 되시죠? 원래 영어가 명사 나오면 뒤에 동사 나오고 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과 일본은 가까이 있다. 그래서 중일 유근으로. 그러면 중심 상업지역은 도심이라 불리는 곳을 말합니다. 우리 세종시의 중심 상업지역은 도심은 이생활권 서울 같은 경우는 강남역이나 또는 여의도 그리고 종로 쪽이 중심 도심이거든요. 그러한 곳이 중심 상업지역입니다. 그리고 일반 상업지역은 그 중심 상업지역 도심 외곽에 한 10층짜리 상가 건물이 만들어져 있는 곳 이런 곳이 중심 상업지역이고요. 유통 상업지역은 우리 세종시에 고속버스터미널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농산물 도매시장이 있을 겁니다. 그러한 곳이 유통 상업지역이 되고 우리 학원 있는 자리는 근린 상업지역입니다. 주택 한가운데 일정한 상권이 필요해서 제공하는 상업지역이 있다면 그것을 근린 상업지역이라는데 중일 유근입니다. 그리고 녹지 지역은 자연 녹지 지역과 생산 녹지 지역 그리고 보전 녹지 지역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여기 생산 녹지 지역은 앞서 생산 관리 지역과 마찬가지로 농업 생산을 도모하게 놔둔 땅을 생산 녹지 지역이라고 하고요. 도시 지역의 자연 경관을 보호할 목적으로 개발하지 않고 놔둔 땅이 있다면 보전 녹지 지역입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남산이 대표적인 보전 녹지 지역입니다. 그리고 자연 녹지 지역은 말은 자연 녹지 지역이지만 주거, 상업, 공업 지역으로 쉽게 변경할 수 있는 용도 지역을 자연 녹지 지역입니다. 그래서 관리 지역의 계획 관리 지역의 성격과 똑같은 것이 바로 자연 녹지 지역이 되게 됩니다. 조금 구분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녹지역은 세 개로 나뉩니다. 그러면 주거지역 6개, 상업지역 4개, 공업지역 3개, 그리고 녹지지역은 3개.
그래서 도시 지역을 주상 공로로 나뉘었을 때 세분한 종류는 총 16개입니다. 그래서 현재 용도 지역과 관련된 구분은 종류가 몇 개이다? 21개. 관리지역은 계획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도시지역을 제외한 비도시지역의 종류는 5개이고 도시지역은 주상공로로 나뉘는데 대통령령에서 세분하게 되면 총 16개이기 때문에 용도지역의 종류는 총 21개입니다. 그러면 우리 잠깐 구분하실 것으로서 앞서 제가 이 말씀 하나 드린 거 기억나십니까? 위락셀은 어디에만 건축할 수 있다? 상업 지역에만 건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용도 지역을 각각 구분 지정하게 되면 이 용도 지역에 목적 달성해야 되거든요. 아무런 규제 없다면, 아무런 행위 제한 없다고 하면 상업 지역에만 건축할 수 있는 위락셀을 내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농림지역의 한가운데 만들고자 하겠죠. 그래서 나중에 제가 수업시간 중에 이야기 드리겠지만 고양시의 터널 라이트클럽이라고 하는 곳이 일산에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게 최초 만들어졌을 때 동양에서 최대 규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터널 라이트클럽 만들어지고 나서 한 2년 뒤에 대구 방콕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라이트클럽이 또 하나 만들어졌다더라고요. 그런 라이트클럽을 이 농림지역에 만들게 되면 토지의 가격이 얼마 안 들기 때문에 진짜 세계 최대 규모의 라이트클럽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라이트클럽은 농림지역에는 만들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대신 아무런 제한 없다고 하면 나는 만들겠죠. 그래서 행위 제한을 가하게 되는데 현재 용도지역의 종류가 총 몇 개? 21개입니다. 그 21개마다 규제를 따로 갑니다. 그리고 이 행위 제한을 위반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는데 저 행위 제한은 건축 제한과 여기 건축 제한은 용도 제한과 같은 의미라고 이해해 놓습니다. 유락스는 어디에만? 상업 지역에만. 그래서 각각의 용도 지역마다 건축할 수 있는 건축의 종류를 각각 나열해 놓고 있는 것이 건축 제한입니다. 그리고 건물 건축하게 되면 건물의 크기는 토지 소유자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규제해야 된다. 규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폐율과 용적률을 법으로 제한하게 됩니다. 여기 건폐율과 관련되어서는 이렇게만 잠깐 이해해 놓습니다. 만약 도로를 따라 형성되어 있는 대지에 건물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 건물에 대해서는 지나가는 사람이 옆에서 바라보는 방법이 있고요. 이 건물을 바라보는 다른 방법은 예, 위에서 가끔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옆에서 보면 또 이 반대편에 보면 되지 않느냐? 밑에서 보면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옆에서 바라보는 방법과 비행기 타고 위에서 내려다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감도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처럼 위에서 내려보는 방법과 옆에서 바라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끔은 어떤 분은 저한테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45도 각도로 쳐다볼 수도 있다고. 그래서 얼굴은 찡그리시고 저를 45도로 쳐다보시게 된다면 저 째려보는 그런 느낌이 드십니다. 제발 그러지는 말아주십시오. 그래서 옆에서 바라보는 방법과 위에서 내려다보는 방법이 있는데 위에서 내려다보게 되면 우리 학교 다닐 때 도화지에 물건 하나 올려놓고 윤곽선에 따라 그림 그려본 적 있지 않으십니까? 그게 위에서 내려보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위에서 내려보게 되는 것이 바로 평면적인 성격인데 그 평면적인 방법으로 건물의 크기를 좌우하는 것을 건폐율이라 하고요. 옆에서 바라보게 된다고 하면 이때는 층수 파악할 수 있죠. 얘는 평면적이다, 입체적이다.
입체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이 건폐율이 되게 됩니다. 사실 올해 시험에는 건축재안에 관한 사항과 건폐율에 관한 사항을 시험에 각각 냈거든요. 원래 용도 지역제와 관련되어서는 항상 두 문제가 출제됩니다. 대상 우리 방금 도시역과 비도시역 공부를 하셨죠. 이게 가끔 시험에 나옵니다. 가끔 시험 나오는데 얘가 28회 때 시험에 나왔었거든요. 28회 때 가끔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29회 때는 절대 안 나올 상황이었고요. 그런데 이 용도 지역을 구분하지 못한다고 하면 우린 부동산 중개업을 할 수 없습니다. 영어 제일 먼저 공부할 때 A, B, C, D 외우셨죠? 부동산에 대한 알파벳입니다. 이걸 모르게 되면 부동산 홍보에 대한 용어 자체를 정리할 수 없기 때문에 얘는 조속하게 파악하는 게 필요하십니다. 그리고 절차가 자주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작년에 얘가 나왔으니 올해 얘가 나올 거 했는데 얘 건너뛰고 바로 건축제한 시험에 내버리고 건폐율 시험에 내더라고요. 대신 얘는 매년 시험에 나옵니다. 매년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매년 정리해 주시는 게 이쪽입니다. 그래서 잘 찍으신 분은 두 문제 다 맞췄는데 잘 못 찍으신 분은 그냥 하나 맞추고 마시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제가 해드리는 만큼만 해놓으시게 되면 출제되는 문제를 맞춰 나갈 수 있을 겁니다. 많이 할 필요는 없으십니다. 하라는 것만 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우리가 딱 하나 기억하실 것은 지금 11, 12 과정이기 때문에 건폐율은 평면적이다, 입체적이다. 평면적 성격 가집니다. 얘는 입체적입니다. 그러면 이 건폐율과 관련되어서는 공식 하나만 정리하십니다. 건폐율이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을 건폐율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우리 가끔 건물 크기 낮을 때 건평 몇 평이다. 연 건평 얼마 된다.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건평이 법에서는 건축 면적입니다. 그래서 건폐율 권자와 건축 면적 권자는 같은 성질을 가지기 때문에 건폐율과 관련된 주요 용어로 나옵니다. 그리고 용적률은 대지 면적에 대한 지상층의 연 면적 비율을 용적률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용적률 계산에는 지하층의 연면적은 빠집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은 법은 특정인을 기준으로 만든 것입니까? 일반인을 기준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까? 일반인을 기준으로 만들어 놨다면 이 학원 건물 오기 전이라고 하면 지하 몇 층인지 인식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 일반 측면에서 용적률 파악할 수 있도록 지하층을 제외한 지상층의 연면적 비율을 용적률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하나만 정리하고 아마 끝내실 겁니다. 잠깐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만약 대지 면적이 100제곱미터이고 그리고 건폐율이 70%라고 하면 대지 안에 건축할 수 있는 최대 건축 면적은 100에 70, 0.7배이죠. 70제곱미터만 건축할 수 있습니다. 만약 대지 면적이 100인데 이 대지 안에 건축되어 있는 건축 면적이 80이라면 이때 적용되는 건폐율은 80%입니다. 우리 건폐율이나 건축 면적 묻게 되면 3개 변수 중에 항상 2개는 제시되게 됩니다. 대지 면적이 100이라면 건폐율 70이었을 때 건축면적 70. 그래서 세 개 변수 중에 항상 두 개는 제시되고 하나만 답으로 구하는 것이 특징이거든요. 조금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얘를 알아야만 건폐율에 대한 정확한 또는 건축면적에 정확한 답을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만약 이 대지 면적이 100인데 건물이 지상 4개층이고 지하 1개층인데 각 층의 바닥 면적이 만약 40제곱미터라고 하면 지하 1층의 바닥 면적은
용적률 산정할 때 포함한다 제외시킨다. 제외시킵니다. 대신 각 층의 바닥 면적이 40제곱미터라면 지상 4개 층에 40하게 되면 얘는 160이거든요. 그러면 다시 하나 정리해 줄 것이 있습니다. 연 면적은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 면적을 연면적이라 합니다. 그래서 그냥 연면적에는 지하층 면적도 포함시킵니다. 용적률 계산할 때는 지하층 포함한다 제외시킨다. 제외시킵니다. 그러면 대지 면적이 100인데 지상층의 연면적은 202다, 160이다. 160이면 그때 적용되는 용적률은 160%가 되게 됩니다. 이해 되시겠습니까? 이해 가능하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해 갈 것 말 듯 하시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정도에서 끝내셔야 되고 제가 다음 주에 와서 또 한번 다시 정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하나 부탁드릴 것은 용도지역은 우리 세종시 전국의 모든 도시군에 토지에 대한 지정, 토지에 대한 공공복리와 관련된 목적 달성하기 위해 빠짐없이 지정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 용도 지역을 지정하게 되었을 때 목적 달성하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 자율에 맡긴다, 규제를 가해야 된다. 규제를 가해야 됩니다. 원래는 자율에 맡겨준다고 하면, 나는 농림 지역에 나이트클럽 하나 크게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마음대로 하게 해서는 곤란하기 때문에 규제를 가하고 그러한 규제 방법으로 건축 제한 규정이 있습니다. 지금은 11.12 가정이기 때문에 딱 하나만 기억하십니다. 유락시설은 어디에만 건축할 수 있다? 상업지역에만. 유락시설은 상업지역에만 건축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만약 상업지역이라면 건물 크게 건축한다, 작게 건축해야 된다. 크게 건축할 수 있죠. 건폐율과 용적률이 높게 책정되었기 때문에 크게 건축하는 것이고 농림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에는 건물 작게 건축해야 되죠. 건폐율 용적률을 낮게 측정하게 되면 건축면적과 연면적이 그만큼 작아지게 될 겁니다. 이 두 곳은 개발 목적이다, 비개발 목적이다. 비개발 목적이기 때문에 건물 건축하더라도 작은 건물 건축하게 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주상공이라면 건물 크게 건축하게 할 수 있도록 건폐율 용적률을 높게 책정해주고 있다. 그 개념까지만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이해 안 되셨다면 저 한 시간 더 할 수 있는데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